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물이에요. 그렇다면 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재생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수력 에너지라고 해요. 수력 에너지는 높이 있는 물을 아래로 떨어뜨리며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물이 가진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랍니다. 물을 이용한 재생 에너지 발전소는 어디에 지을 수 있을까요? 물량이 많은 곳, 그리고 큰 낙차가 있는 곳에 지어야 좋아요. 수력 에너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수력 에너지는 1에서 5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발전할 때 추가적인 연료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수력 발전소를 설치할 장소를 찾는 게 까다롭고 건설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물의 양만큼만 발전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단점보다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는 장점이 더 큰 재생에너지. 푸르른 지구를 향한 첫걸음, 물을 이용한 수력 에너지, 지구를 생각한 우리의 노력. 이제 시작이에요.